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자, 오늘 10월 8일. 자, 새벽 일찍 나와서 우리 기술 선배님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자, 이른 아침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자, 구독. 네,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선배님들, 오늘 우리 기술 관련해서요. 아, 중요한 정보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배님들에게 방송에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중요한 정보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기술 선배님들에게 특별히 드리기 위해서 어렵게 구해왔어요. 자, 우리 기술이 어제, 자, 2235원. 자, 40원 상승한 금액에 종가 마감을 했어요. 자, 앞으로 우리 기술이 어떻게 주가가 부양이 될 거며, 언제 어떻게 신고가를 달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 주식 콜센터가 오늘 안내 방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구독. 네,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세요. 자, 우리 선배님들 투자자별 매매 현황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와, 어제 우리 선배님들께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반면에 외국인들과 기관, 금융 투자, 사모펀드가 내 외국인들과 자, 매도가 나왔는데, 자, 우리 선배님들 기타 법인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놈의 우리 기술은 왜 언제 급등에 나가는 거야? 아니, 원전 관련해서 이슈와 호재가 계속 나온다며! 지금 필리핀 원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왜 이래? 주주님들, 왜 주가가 급등이 안 나올까요? 자, 우리 선배님들, 이거는 뭐냐면 세력들이요, 주가를 누르고 있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님들 매도, 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찍어 눌러. 아니, 지겨 죽겠어. 아주 그냥. 세력들, 이 새끼들, 그냥. 자, 하지만, 우리 선배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 파이팅 하시라고 특별한 선물도 가져왔고요. 제가 영상을 두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선물 제가 드릴 거예요. 선배님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배님들, 제가 지금 이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선배님들, 이건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영풍정밀. 영풍정밀이에요. 이거 선물 무조건 잡아야 돼요. 영풍정밀. 자, 선배님들, 제가 이렇게 아침에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시간 오전 8시 33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선배님들, 제가요, 9월 11일 날 영풍정밀을 추천을 한번 드렸었고요. 다음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9월 11일 날 영풍정밀을 드렸었어요. 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자, 오늘 제가 10월 4일, 자, 우리 선배님들에게 드릴 선물, 제가 오늘 드릴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시간 오전 8시 14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월 4일 오전 8시 14분 막 지나고 있고요. 자, 선배님들, 제가 특별한 선물 드릴 거예요. 자, 메가터치. 자, 메가터치라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오늘요, 메가터치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메가터치. 메가터치. 자, 요거 선물 꼭 잡아주시고요. 자, 오늘 현재 시간 오전, 네, 8시 14분 10월 4일입니다. 자, 선배님들, 10월 4일날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메가터치라는 선물도 드렸어요. 요거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오늘도 요런 선물 제가 들고 왔어요. 자, 일단 영풍정밀. 자, 선배님들, 제가요, 우리 선배님들에게 9월 11일날 분명히, 자, 선물 드렸어요. 9월 11일 날 9,170원에만 매수하셨어도 현재 주가 얼마? 우와, 34,700원.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이슈. 우와, 영풍정밀 급등. 자, 선배님들,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 영풍정밀 선물을 드렸었죠? 자, 메가터치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선배님들, 분명히 제가 10월 4일 날 잡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와, 그랬더니 오늘? 아니죠. 네, 어제 메가터치가 5,170원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자,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자, 선배님들, 이렇게 주식 콜센터가 저점에 잡아서 와, 상한가 가는, 그 다음에 뭐 5연상, 7연상, 2연상 가는 선물 오늘도 들고 왔어요.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자, 주식 콜센터 010-3172-8706. 자, 저렇게 연상 가는, 상한가 가는 선물을 제가 드릴 거예요.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우리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연상 가는 선물 제가 드릴 거고요. 자,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우리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제가 연상 가는 선물 쏘겠습니다.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선배님들은 010-3172-8706번으로 우리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돼요. 자, 우리 선배님들, 지금부터 우리 기술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원전 최소 200기 증설 잠재력. 자, 요렇게 좀 발표가 나왔어요. 자, 뭐냐? 자, K원전 찬스. 자, 지금 미국에서요, 지금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자, 원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근데요, 원전을 지으려고 해도 기술이 없어요. 웨스팅하우스가 분명히 미국 회사이긴 하지만, 자, 최대 주주는 어디? 캐나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코리아, 우리나라와, 자, 원전 관련해서 뉴스캘파와 함께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미국 원자력 발전소 증설 가능 용량 및 평가 결과. 자,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우리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요것만 해도 얼마예요? 자, 600조 원입니다. 600조 원. 자,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및 전력 수급을 위해서 600조 원을 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안덕근 산업장관 역대 최대 수출. 체코 원전 수주 만전 기할 것이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자, 체코 원전. 자, 이번 달에 수주 관련 이슈가 있어요, 선배님들. 자, 우리 기대가 되고 있죠. 자, 원전 분야는 자, 고준위 특별법 제정으로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고 SMR 등 차세대 기술도 확보해 경쟁력 제고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 성사에 만전을 기하고 양국 간 포괄적 경제 협력 추진은 물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한 추가 성과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체코 원전은 일단은 단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기술. 자, 선배님들. 자, 우리 기술 3000조 원 세계 최초 소형 원전 전 세계 승인 받았습니다. 국내 유일 공급 기업 초소형 원전 설계 ISMR 개발 참여한다. 자, 우리 기술. 자,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요. 자, 요 내용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자, 우리 기술. 자, 표준 설계 인가란 동일한 설계의 발전용 원자로 자 반복적으로 건설하고자 할 경우 인허가 기관이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표준 설계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성을 심사해서 인허가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한 소형 모듈 원전 SMR인 스마트에서 원자로 출력 및 안전성 등을 향상시킨 스마트백은 이번 표준 설계 인가 획득과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 건설 가능한
차세대 수출용 원자로입니다. 자, 스마트 배기 가압경수로 원자로에 대한 입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일체형 원자로 기술력, 피동 안전 개념 등 혁신 기술을 적용해 안정성 향상, 경제성 확보 및 활용성 극대화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기술, 자, MMIS 대장주이죠. 자, 주식 콜센터는요, 우리 기술이 이 재료 하나만으로도 우리 선배님들에게 500%, 800% 이상의 큰 수익을 안겨줄 거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자, 우리 기술은요, 정부 주도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 ISMR 안전계통표준 플랫폼 개발 사업자에 이어 추가 국책과제를 통해 SMR 기술 고도화에 나서고 있어요. 자, SMR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은 원자력 발전 기여, 자, SMR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자, 기자재 성능 시험 인증, 자, 기술 분석 검증, 자, 시설 장비 임차 및 사용, 자, SMR 기술 자문 전문가, 자, 활용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우리 기술 SMR 국책까지 통해 SMR 핵심 기술 국산화한, 자, 수출 기반 마련한다.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우리 기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000원을 넘어 1만원, 2만원, 자, 최고 5만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자, 그러니까 파이팅 해주시고요.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위해서 주식 콜센터가 특별한, 자, 선물 준비해 왔어요.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주식 콜센터 010-3127-8706번으로 자, 우리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셔도 5연상, 그 다음 7연상, 자, 3연상 가는 선물 드릴 거예요. 자, 010-3127-2-8706으로 자, 우리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얼마나 편해요? 제가 우리 선배님들 수익 볼 수 있는 선물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텔레그램방 있어요. 자, 이 방 통해서 우리 선배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날그날 시장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분석, 브리핑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 방 무료로 초대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선배님들, 100만원으로 제가 5개월 만에 3,200만원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무료 텔레그램방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2개에서 3개를 드릴 거예요. 하루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하고요. 자,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할 거예요. 1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자, 100만원을 200으로, 200을 400으로, 자, 400을 800으로요. 자, 4개월 차에 800만원을 1,600만원으로, 5개월 차에는 1,600만원을 3,200만원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6개월 차부터 매달, 자, 3,200만원이라는 수익 금액이 생기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 이 수익 금액으로, 자, 노후 자금이나 가족분들과 맛있는 식사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선배님들 010-3127-8706번으로, 자, 숫자 1번, 자, 우리라고 문자 하나만 주식 콜센터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선배님들 수익가, 그 다음에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초대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연상 가는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나 이거 우리 기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거 제가 우리 선배님들 제가 도와드릴 거고, 궁금한 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식 콜센터에게 문의 주세요. 자,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주식 콜센터 항상 우리 선배님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자, 오늘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구독, 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세요.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